오랜만에 배역 이름으로 계속 불리니까 너무 행복해요. JTBC 금토 드라마 스카이 캐슬, 극본 유현미, 연출 조현탁, 에선 오생예로 열연한 배우 윤세아, 40일, 능 드라마가 종영을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 아직 실감이 안 난다. 여전히 노생회로 살고 있는 기분이라고 밝혔다. 윤세아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스타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근래 가장 인상 깊었던 출연자들로 스카이캐슬을 꼽으며 긴장감이 되고 였다며 그 안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다며 밝게 웃었다. 정말 다양한 매력이 숨어 있는 작품이었어요. 미스터리 하면서 인간적이기도 하고 웃으면서 울기도 하고 속상한데 이해가 가고 각각의 캐릭터들도 인간적으로 설득이 되니까 재밌지 않았나 싶어요. 지난해 11월 첫 방송한 스카이캐슬은 1%대 시청률로 미미하게 출발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열연에 힘입어 시청률이 20%대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종영까지 1회만을 남겨준 가운데 최고 시청률 23.2% 닐슨 코리아 기준을 넘어서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대본과 연출이 보여준 힘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모니터로 볼 때도 촬영하는 분들의 정성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저도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후원을 더 얻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호호. 스카이캐슬은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산다는 가상의 공간 스카이캐슬 속 사모님들의 이야기다. 남편은 왕으로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리얼 코믹후. 윤세아는 처음엔 정말 이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생소했다. 그런데 대본이 너무 재밌더라. 계속 다시 읽고 싶은 대본이었다. 궁금하고 새로워서 주변에 많이 물어보게 되더라. 아이를 교육하는 엄마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이것저것 찾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시청률 상승에는 매회 흥미진진한 전개 끝에 펼쳐지는 엔딩 장면들도 한몫했다. 매회 엔딩을 항상 놀랐어요. 이게 편집돼서 나오면 더 놀랐고요. 다음 대본이 너무 기다려졌지요. 너무 충격적이고 재밌어서 저도 안절부절 못하고 잠도 안 오고 그랬어요. 대시 인터뷰에 이어